김혜정 씨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선물은 굉장히 맛있는 곰취 쌈밥이에요. 네. 네, 네. 예. 이 곰취가 이렇게 이 계절에 나면서도 비타민의 보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족력이 있어서 고지혈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집안이 다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곰취를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싸서 먹으면 굉장히 향긋하면서도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공복도 해결되면서 몸이 깨끗이 혈관이 청소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자, 이용식 씨가 지금 저기 맛깔나게 드십니다. 이미 사라졌어요. 순삭됐어요. 이게 진짜 맛있겠다. 자, 일단 굉장히 맛에서도 통과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 건강 밥상은 바로 오이 김밥이에요. 오이. 지금 보시면 오이가 거의 뭐 한 80-90%?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복이 되다 보면은요, 갑자기 막 허겁허겁 먹다 보니까 뇌에서 가득 찼다고 느끼지 못할 때까지 계속 이제 이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먼저 한 잔 먹어서 공복을 좀 채워준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밥은 이렇게 바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이를 이렇게 통 오이를 넣어가지고 먹으면 이제 공복 채워지면서 비타민도 채워지고 이제 몸도 피도 맑아지고 그런 거죠. 근데 이거 저기 최하정 씨가 네. 먹고서 2kg나 뺐다 그러더라고. 순간 단기간에. 네네. 자, 오이 김밥. 오이 그냥 오이 하나로. 예예. 예. 그냥 통으로 쌌네 그냥 네. 오이를. 그러니까 다이어트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건강 챙기시는 분들. 건강해지는 느낌. 예. 건강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색깔부터. 네. 오이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밥에다 양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양념하고 오이하고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그렇죠. 김밥집에 계신 분들 오늘 이거 이 방송 보셨으면 네. 메뉴 하나 또 추가. 추가입니까? 진짜 바로 추가. 너 그 정도예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우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김상 선생님. 네. 선생님도 너무 맛있게 드세요. 네, 지금 뭐 거의 식도락 300명이에요. 네. 네, 너무 좋은 음식 같은데요. 맛도 너무 좋아요. 일단 곰치 같은 경우에는요, 비타민 C가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요,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폴리페놀, 그 다음에 뭐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염증을 막아주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이 김밥 같은 경우가 정말 맛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오이만 넣었는데도 굉장히 맛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탄수화물의 함량은 좀 줄여주면서 이 오이는 이제 수분감은 높고 또 칼로리는 낮기 때문에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네.